만국 박람회장 전시관 별바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쭉 달려서 위로 올라가면 보통 못 때려요. 올라가자마자 지난번에 못 먹었던 거 먹어주고 앞으로 가면 문석. 자, 이 녀석은 뒤로 돌아가면 특히 호구가 되는 녀석이에요. 자, 돌진 공격할 때는 뒤로 피한 다음에 한 대 때리면 되고, 나머지 공격 때는 최대한 뒤쪽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 준비 공격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네 대 때에 각 공격 차지 넣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으아 하면은 잡기 공격 아니면은 뒤로 물러나서 돌진 공격. 이 페이지 때는 세 번을 쓰는데 지금은 아직 한 번만 씁니다. 패링보다는 웬만하면 회피 쪽으로 플레이하는 게 편해요. 방금 전에 연격은 정면에 있으면은 4타고 멀리 있으면은 그러니까 옆이나 뒤로 돌아가면 3타에서 끝나요. 자, 기절시키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넣고 앞작. 요 녀석은 방어력이 좀 튼튼해서 지금 강화 단계로는 세 대까지 때려도 돼요. 자, 되도록 회피로 피하고. 자, 이 공격 하나, 둘, 셋, 그리고 정면에 있으면 4타까지 옆이나 뒤로 돌아가세요. 3타 칠 때. 이번 영상은 좀 실수가 많네요. 자, 요렇게 해서 2페이즈. 2페이지 돌진 공격은 뒤로 피하면서 강공한 대, 다시 뒤로 피해서 강공한 대, 뒤로 피하고 강공 차지.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정면에 있으면은 연타로 나온다고 했죠. 자, 요런 공격들도 대부분 가까이 붙은 다음에 뒤쪽으로 돌아가면 잘 안 맞습니다. 자, 우리 2페이지 때 이어지는 저 연속 공격. 연속 공격이 나올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해요. 그리고 요 녀석 이제 경직을 먹고 나서 우어 하고 나면 바로 잡기 공격을 사용합니다. 방금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가드가 아니라 회피를 해야 돼요. 내려찍기 공격 때는 무조건 힐타이밍. 강공 차지랑 강공한 데 넣어주고 한번 내려찍고 다시 한번 내려찍고. 1페이지 때는 한 번만 내려찍는 게 2페이지 때는 두 번 내려찍어요. 그리고 2페이지 때는 기절할 때도 방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내려찍기를 한번 하고 나서 기절을 하기 때문에 그 무조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잠깐 피해 있어야 돼요. 내려찍고 다시 한번 내려찍고. 자, 으어 하고 나면 자, 돌진 공격 하나, 둘. 무조건 뒤쪽으로 피해야지 사거리가 닿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진 공격 1패는
한 번이니까 무조건 그냥 정면으로 피한 다음에 때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걸어오면서 품잡으면 요 공격 이쪽으로 돌아가면 안전하게 강공 차지랑 강공량 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구석에서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좀 꼬이니까. 퓨리어택 같은 경우에도 돌진 때는 판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옆이나 뒤로 돌아가면 안 맞습니다. 둘, 이렇게 할 때 옆으로 돌아가면 4타가 안 나오죠. 아까 정면에서 패링을 하게 되면 4타가 무조건 나오고, 정면으로 잡는 게 아니고 돌아가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3타까지만 합니다. 우어하고 나면 방금 전에 저게 잡기 공격, 내려찍기 공격은 후속 공격이니까 무조건 강공 차지를 넣습니다. 세대 때리고 나서 앞잡. 일어날 때까지 잠깐 무적 시간이 좀 존재하니까 지금 이럴 때 약간 이제 일어난다 싶으면 그때 때리면 돼요. 자, 요 발차기 공격은 완전히 처음부터 돌고 있는 게 아니면은 그 옆으로 빙글빙글 도는 걸로 좀 피하기 힘드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1페이지 끝났고, 이제 2페이지. 2페이지 때 바로 돌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돌진을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했네요. 뒤로 피해서 한 대, 다시 뒤로 피해서 한 대, 뒤로 피해서 강공 차지. 사거리가 좀 긴 검이라서, 아이고. 자, 우어하고 나서는 거의 바로 피해줘야지 지금처럼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기상회피 때 뒤로 구르지 않으면은 패링을 해주셔야 되고, 자, 다시 뒤쪽 돌아가서 한 대 내려찍고, 다시 한번 내려찍고, 강공 차지. 우어할 때 다시 피하고. 우어하고 나서 잡기 판정이 진짜 되게 빨리 발생해서 우어할 때 바로 회피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내려찍고 다시 내려찍고 기절시키고 한 대 때린 다음에 잠깐 벗어났다가 기절하면 한 대, 두 대, 앞잡.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대충 자, 방공 차지 마무리.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돌진 안 하고, 자, 발차기 공격. 잡기 공격. 돌진 공격 오면은 안쪽으로 피한 다음에 강공 차지. 하나, 내려찍기 공격. 이건 1페이지 때는 잘 안 나오는 공격인데, 요번에 나왔네요. 경직 먹고, 1페이지 때는 별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으아 하고 나서 잡기 공격, 돌진 공격. 으아 하고 나면 잡기 공격 아니면 돌진 공격을 사용하는데, 보통 정면에 있으면 잡기 공격을 사용하고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잡기 공격이 아니라 돌진 공격을 사용해요. 뒤쪽이나 멀리 있을 경우. 기절시키고 한 대, 두 대, 그 다음에 뭐 스태미너 부족했으니까 세 대까진 못 때리고 나서 앞잡. 일어날 때 시간 좀 걸리니까, 자, 무기 좀 갈아주고, 아이고! 자, 이건 좀 실수했네요. 하나, 아, 왜 이러지? 자, 하나, 둘. 하나만 넣었어야 됐네요. 자, 이번에는 플레이가 조금 매끄럽지 않네요. 아무튼, 2페이지. 돌진 공격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강공 차지. 너무 구석에 싸우면은 카메라 이제 꼬이니까 뒤쪽으로 돌아가서 잠깐 회복 좀 하고 잡기 공격, 내려찍기 공격은 후구 패턴, 잡기 공격. 무조건 경직 먹고 우호하면 잡기 공격이니까 2페이지 때는 그거 조심하세요. 한번 내려찍고 연속으로 내려찍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내려찍질 않았네요. 자, 내려찍기 2연타 이후에는, 공중 내려찍기 2연타 이후에는 요런식으로 기절시키고 한대 때리고, 자, 잠깐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대 때리고 잡기. 자, 요리 마무리는 간지나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진 공격 피하고 나서 강공 차지.
근접해서 공격하게 되면 연속 공격이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때리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 하면 좀 늦긴 합니다. 자, 이 걸어오는 공격은 뒤쪽으로 돌아가서 강공 차지. 내려찍기 때는 강공 차지. 자, 요거 강공 다음에 강공 차지까지 좀 무리했네요. 돌진 공격 피하고 강공 차지. 자, 우호하고 나면, 아, 이건 1페이지니까 별거 없고. 다시 돌진 공격. 내려찍기 공격 때는 강공 차지. 스태미나 모아서 한 대, 두 대, 그 다음에 압작. 강공 차지 좀 넣어주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하면 웬만한 공격은 좀 잘 안 맞습니다. 자, 또 걸어. 예. 지금처럼 이제 저 녀석 사이에 껴갖고 위험한 경우가 좀 존재해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 자, 요렇게 해서 1페이지 끝. 이제 2페이지 돌진 공격 오면은 뒤로 피해서 한 대, 뒤로 피해서 한 대, 다시 한번 강공 차지. 아이고. 네, 너무 가운데서 싸우면은 안 좋으니까 불러내서 공격 끝났다 싶으면 한 대. 2페이지 때는 공중 내려찍기 두 번 나온다고 했죠. 뭐 하면, 아이고, 페이브라치로 뭐 좀 씹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이런 식으로 무리하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내려찍기 끝나면 강공 차지. 기절하면 한 대 치고 뒤로 빠진 다음에 다시 한 대, 두 대 압잡하면 마무리. 가, 안 됐네요. 자, 일어날 때는 하나, 둘. Surprised you defeated Victor. Geppetto's creations are truly marvelous. Ah, but where are my manners? My name is Simon Manus, a leader among alchemists. I've known your father for a long time. We used to be colleagues, you know. Geppetto didn't understand that the petrification disease can strengthen humankind. Locked into conventional thinking, I'm afraid. But even he can't stop such a magnificent discovery. It's the door to a new world. You've seen this place with your own eyes. Truly inspiring, is it not? What do you suppose our cure has created here? To admit some surprise. I didn't expect you to be as rational as we are. I'm impressed, even if it's a lie. I'm sorry I underestimated you for being a puppet. You're open-minded enough to hear the truth about the petrification disease. The disease does not signify death. It's the process of purifying a person's essence. A purified human who overcomes the petrification disease will gain a strengthened body and a mind free of lies.
The essence is ergo. Yes. The ergo you use as your power was once a human being. Our undertaking is to help others experience this purification through this elixir. Truly, it's an honor. Ergo's power can do even more. In the hands of the Awakened, its abilities are limitless. We already have the means to control that power. Power beyond your imagination. So while you wallow in a pathetic past, we step forward into humanity's future on the Isle of Alchemists. You're welcome to come to the island and witness our triumph firsthand. Or perhaps you'll make a futile effort to stop us. Maybe the Sainta statue can help you. In any case, good luck. Standing against evolution must be exhausting, not to mention demoralizing. Keep your chin up, puppet, and I'll see you soon. No one can say that Simon Manus, leader of the Alchemists, isn't hospitable.